안녕, 안녕하세요. 신화토이의 신화입니다. 오늘 제가 이마트를 갔다가 데려온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시크릿 주주에 관한 거예요. 장난감은 아니고요. 과자 코너에서 본 시크릿 주주인데 케이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짠! 바로 이겁니다. 시크릿 주주 마이 시크릿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철제인데요. 제가 또 철제 틴케이스 덕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첫째 날은 그냥 안 사고 집에 왔어요. 근데 둘째 날은 또 생각이 나서 오늘 가서 사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뒤편을 봤더니 캔디류래요. 안에는 딸기, 오렌지, 망고, 레몬, 리치 향이 나는 그런 젤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저는 틴케이스 때문에 샀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또 되게 묵직해요. 뭘까요? 일단 케이스는 정말 예쁜데. 자, 과연 뭐가 들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크릿 주주의 비밀책.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있을까요? 일단 엥? 엥?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젤리 같고요. 이거 뭐지? 응? 주주 스티커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다예요. 안에 한번 볼게요. 짠! 엥? 이게 바로 그 젤리예요. 이건 망고 맛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예쁜 젤리들이 막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일단 먹어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젤리 맛이에요. 이 시크릿 주주의 마이 시크릿 북 비밀책의 비밀은 이거였습니다. 약간 실망. 이마트에서 시크릿 주주북 가격은 8,500원이었습니다. 8,500원이 틴케이스를 샀습니다. 틴케이스를 샀더니 젤리가 들어있네요. 스티커 두 개와 함께.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슈우.